인맨시타 광대함. 나는 확신한다. 각각의 눈물방울, 모든 방울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한 새로운 꽃이 필 것이다. 그리고 그 꽃 위에 앉은 나비는 날아갈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이 광대한 무한함 속에서 나를 조금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누군가는 나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래, 나는 그것을 안다. 내 모든 인생에서 나는 언제나 혼자이지는 않을 것이다. 보다 더 광대한 저 하늘 속에서 언젠가는 나는 한 작은 생각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 나는 그것을 안다. 내 모든 인생에서 나는 언제나 혼자이지는 않을 것이다. 광주. 광대함 속에서 그래, 나는 그것을 안다. 내 모든 인생에서 나는 언제나 혼자이지는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또한 나를 위한 조금의 사랑을 나는 발견할 것이다. 광대함 속에서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L'immensità. Io son sicuro che per ogni goccia che cadrà, un nuovo fiore nascerà, e su quel fiore una farfalla volerà. Io son sicuro che in questa grande immensità qualcuno pensa un poco a me, non mi scorderà. Sì, io lo so. Tutta la vita sempre solo non sarò. Un giorno lo saprò d'essere un piccolo pensiero nella più grande immensità di quel cielo. Sì, io lo so. Tutta la vita sempre solo non sarò. Nell'immensità, sì, io lo so. Tutta la vita sempre solo non sarò. Un giorno troverò un po' d'amore anche per me che sono nullità nell'immensità. Ciao a tutti,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연상은 간소네 중에서 l'immensità. l'immensità. 예, 이게 뜻이 거대함, 무한함, 광활함 그런 뜻입니다. 이 곡은 조니 도렐리와 사레모 가요제에서 듀엣으로 잠깐 노래를 불렀다고 하던데, Don Becky. 네, 네, 제가 가수도 잘 모릅니다. 네, 어쨌든 1967년에 발표된 노래인데, 네, 지금도 많은 음악 평론가들이라든가 아니면 가수들에 의해서 회자되는 곡입니다. 여전히 들어도 곡이 참 심오하고 뭐 전혀 촌스럽지 않습니다. 이것도 50년 더 지난 노래인데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요, 송. 예, 왜 제가 괄호하고 오를 넣냐면, 본래는 1인칭, 예, 주어에 해당되는 S의 동사는 손입니다. 근데 이제 시나 음악 이런 곳에서, 문학 쪽에서 이렇게 끝에 오를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예, 본래 일자면, 예, 괄호해 놓은 거는 본래 동사 의미는 끝까지 쓰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요, 손오 식구로, 게, per ogni goccia, per ogni goccia che cadrà, un nuovo fiore nascerà, e su quel fiore una farfalla volerà. Io son sicuro che in questa grande immensità qualcuno pensa un poco a me, non mi scorderà. Sì, io lo so. Tutta la vita sempre solo non sarò. Un giorno lo saprò d'essere un piccolo pensiero nella più grande immensità di quel cielo. Sì, io lo so. Tutta la vita sempre solo non sarò. 그리고는 간주가 들어갑니다.
nel immensità. Sì, io lo so. Tutta la vita sempre solo non sarò. Un giorno troverò un po' d'amore anche per me. Per me che sono nullità nell'immensità. Il노래 뜻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절대 고독을 뭐 노래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자기도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는 뭐 그런 염원을 담은 그런 노래다. 뭐 이렇게 평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물론 음악 평론가겠죠. 예. 창조주를 생각한다. 뭐 창조주에게 자기는 잊혀지지 않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을 뭐 담았다. 뭐 이러기도 합니다. 예, 그럼 제 의견은 어떤가 하면요. 제 의견 같은 경우는, 예, 일단 해석을 해가면서, 예, 제가 느낀 것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 하면 나는, 소노 하면 나는 뭐입니다. 이 식구로 하면, 소노 식구로 하면, 영어의 I'm sure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깨, 예, 이하. 이거는 관계 대명사인데, better only 하면, only 하면 각각 하나하나 이 말이고, 고차 하면, 물방울, 기름방울, 뭐 눈물방울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방울들 여기서는 눈물방울 같습니다. 그래서 better only 고차 그한 방울 한 방울에게 그것들이 이렇게 까드라 하면 떨어질 것이다. 예, 누군가를 뭐 그리워하는 사람. 나 저는 이 노래에서 어떤 걸 느꼈냐면 사랑하는 사람 의 무덤을 찾아가서 헌화를 꽃을 이제 헌화를 했다. 뭐 그러면서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람 생각하면 눈물 흐르고 뭐 그러는데 언젠가 자기도 그렇지만 그 누군가 이게 꼭 본인이 아는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제3자 누군가의 무덤에 어떤 제3의 다른 사람이 이제 꽃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 꽃을 보면서 이 곡을 작사한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을 저는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그 이제 그러면 그 꽃을 받은 그 대상이 이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꽃을 갖다 준 사람이 기억을 한다는 거죠. 잊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런 것처럼 이 사람 자기도 이 광활한 어딘가에 이 우주, 이 지구, 지구도 광활한데 우주 같은 데더 광활하겠죠. 뭐그 속에서 자기도 어떤 누군가는 자기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광활한 저 하늘 지금 이 하늘이 아니고 저 하늘이었어요. 그래서 저 하늘에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는 잊혀지지 않고 절대 혼자는 아닐 것이다. 뭐 그런 예, 제가 이 노래 가사를 여러 번 듣고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네, 기분 나빠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인생이 뭐다 누군가에게 다한 번씩 왔다가 가는 게. 네,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알게 되고 들으면서 생각난 시가 한곡시두 개가 있습니다. 예, 김춘수님의 꽃입니다. 그것과 또 천상병 시인의 귀천. 예, 나 언젠가 돌아가리라. 뭐, 예, 그두 곡이 예, 놀랐습니다. 예, 문법 설명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요 하면 1인칭 단수 대명사입니다. 나는 이 말입니다. 나는 소노 식구로 예, 여기서 이 화자는 남자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이 말이거든요. 소노는 에세레 동사하면 영어의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소노 식구로 하면 I'm sure 영어에서는 I'm sure에 해당되겠죠. 야, 몇개 모르는 영어지만 한번 써봅니다. I'm sure. I 이어가 I예요. M 소노 M 식구로 sure I'm sure. 그러면 이거 게 같은 경우는 that 이하 뭐 이렇게 되겠어요. Better 하면 뭐에게 이런 말도 되고 뭐
그래서 뭐에게 언니 고차 언니 하면 하나하나당 이런 말 그래서 방어 하나하나에게 이게 베르가 for 의미도 있지만 뭐에게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울 한 방울 한 방울에게는 베르 언니 고차 깨까더라 그 방울들이 떨어질 것이다. 그 방울들은 고차 고차 하면 방울 물방울 뭐 눈물방울 눈물방울 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깨 하면 이게 영어의 that입니다. 그래서 that입니다. 까드라 하면 떨어질 것입니다. 까데르 동사의 3인칭 단수 미래입니다. 까데레 까데레 하면 무엇이 떨어지다. 그래서 그 어쩌면 꽂힐 것 눈물들이 떨어질 것이다. 예. 직설법 3인칭 단수 미래 단순 미래 단순 미래 예 단순 미래가 있고요. 설립 미래 이런데 문장이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단순 미래였습니다. 그말 그대로 시제가 단순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뭐 그렇게 단순히 사용됐다고. 복합 시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이 두개뭐 이렇게 나올 때 중문 이럴 때 사용하는 건데 좀그밑예예 그거는 여기서는 그냥 예 이렇게만 다루겠습니다. 운 하면 어떤 이제 누오보 하면 새로운 이 말인데 새로운 피오레 피오레 하면 꽃입니다. 남성 단수 명사입니다. 꽃이 남성 단수 명사입니다. 그래서 운 하면 이거는 남성 단수 부정관사 남성 단수 부정관사 한 새로운 꽃이 이 말이에요.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보통 형용사가 일반적으로는 명사 뒤에 와서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데 여기서는 명사 앞에 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몇개 있습니다. 보통은 한90% 정도는 명사 뒤에 와서 이렇게 꾸며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앞에 와서 꾸며줬습니다. 누오보 베끼오 뭐 베끼오 같은 경우는 또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 따라서 또 뜻이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하나의 새로운 꽃이 나쉐라 하면 태어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피어나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꽃이 나쉐레 나쉐레 하면 태어나다. 여기서는 꽃이니까 피어나다 피어나다가 되겠고요. 뜻은 근데 이것도 직설법 3인칭 단순 미래 3인칭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 단수 미래 꽃, 꽃, 움피오레잖아요. 그래서 움피오레가 나쉐라. 만약에 피오리였으면 나쉐란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기 때문에 그리고 액센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뜻입니다. 그리고 수 하면 뭐 위에 어디 위에 뭐 위에 이런데 구엘피오레 그러니까 그 새로 꽃이 피어날 것인데 구엘 하면 그거 좀 지시 대명사인데 좀 거리가 있는 이것 저거 뭐 그럴 때 이거 저거 저 저것 이런데 저꽃 여기서는 구엘 피오레 하면 저꽃이 말이 되겠네요. 저꽃 위에 그리고 액센트가 있으면 여기다 써볼까요? 액센트 있는 에 같은 경우는 에세르 동사에 3인칭 지설법 단수에서 뭐 이다 이 말인데 액센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이 뜻입니다. 이게 대문자냐 소문자 이거는 문장 대문자냐 소문자냐 이거는 문장 처음이냐 뭐 중간에 놓냐 뭐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una farfalla farfalla 하면 나비 하나 한 마리가 되겠네. 나비 한 마리가 볼레라 하면 볼 볼라레 날다 이 말인데 그것에 볼라레 날다 예
직설법. 단순 미래, 직설법. 단순. 삼행치, 단수. 미래, 단순 미래, 단순 미래. 단순 미래, 삼행치, 단수. 그래서 그 떨어지고 이제 눈물이 다 떨어지고 나서 꽃이 하나 이제 새로운 꽃이 피어날 텐데 그꽃 위에 나비 한 마리가 앉을 것이고 앉았다가 그다음에 날아갈 것이다. 저는 여기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 나비가 영혼이 다른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영혼이 날아간다. 뭐 그렇게도 저는 봤습니다. 이요, 나는, 소노 식구로, 나는 확신합니다. 이게 앞에서는 제가 언급을 하는데, 식구로, 남성, 단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말하는 사람이 여자였다, 이랬으면, 식구라가 됩니다. 식구라. 소노 식구라 하면 여자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소노 식구라 해서 그 남자입니다. 남자가 확신한다는 겁니다. 인퀘스타. 인 하면 뭐 안에서. 영어의 인과 같은 의미. 퀘스타 하면 아까 꿰 나왔죠. 꿰 피오레. 이거는 퀘스타. 이러면 이거. 그래서 그란데 하면 이 광대한 무한대. 넓은 세상 뭐 이런 말이 되겠네요. 이 안에서 나는 확신합니다. 뭘 확신하냐 하니까, 이거 본래는 이게 같이 붙여 쓰는 게 낫겠죠. 근데 가사에서는 대문자로 썼기 때문에 이게 따로 써준대.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썼는데, 꽐꾸노 하면 누군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어떤 사람, 누군 자기는 몰라요.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누군가는 뺀사, 뺀사 하면 생각하다, 뺀사래. 뺀사래 하면 생각하다. 이거는 직설법, 현재. 직설법, 현재. 삼인칭, 단수. 어떤 누군가는 생각한다. 움뽀꼬 하면 약간, 움뽀꼬 하면 약간, 아주 조금, 조금은. 뽀꼬가 작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움뽀꼬, 약간. 약간. 조금 생각할 겁니다. 암에, 나에 대해서. 이거는 뺀사래. 아,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생각하다. 뺀사래, 뺀사래. 아, 사람, 사람을, 사람 누군가, 뭐 사람 B다 이러면 B를 생각하다. 여기서는 만약 B다 이러면 B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을 생각하다. 요 뺀소 어때? 나는 너를 생각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논 미스 꼬르데라. 논 하면 항상 넣지만 동사 앞에서 나와서 부정문을 만듭니다. 스꼬르데라 하면 스꼬르다레. 스꼬르다레면 무엇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앞에 썼네요. 이 동사와 이제 반대되는 거 리꼬르다레. 이꼬르다래면 누구를 기억하다. 기억하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 미래. 단순 미래 3인칭 단수. 변화형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넣지만 동사 앞에 써서 논을 갖다 붙인다. 그래서 부정문을 만든대. 미 하면 나를 이 말입니다. 논 미스 꼬르데라. 나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꽐꾸노 앞에서 나왔죠. 그 누군가는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약간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뭐 그런 말이 되겠어요. C 여기에 C는 예. 네, 뭐 이랬는데. 요 하면 나는. 로 하면 그것을 이 말입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것이라는 뭐 그것을. 소 하면 사베레 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는 잊지 않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베레 뭐 아이다 무엇을
알아차리다 뭐 이런 말인다. 예? 직설법 1인칭 단수 현재 변화 형태입니다. 요소 두 사이 레이 삼 너희 삽디아모 보이 삽베테 로로 산노 뭐 이러는데 예, 어쨌든 나는 그것을 압니다. 예, 이렇습니다. 뚜따 라비따 하면 평생 이 말입니다. 모든 생에 뚜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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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모든 이 말인데 예, 라비따 이게 여성 단수 단수 명사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는 이게 형용사 형태 예, 형용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뚜따 라비따 모든 그 생에 예 만약에 이게 뒤에 명사였다 아 남성 단수 명사였다 그럼 이건 뚜또가 됩니다. 근데 라비따가 여성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뚜따 뚜따로 써졌습니다. 뚜따 뚜따 뚜또 이거는 남성 단수 형용사 이거는 여성 단수 형용사 여성 단수 형용사 모든 생에 sempre 하면 항상 이 말인데 solo 하면 혼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남자라고 했죠. 그래서 solo가 왔습니다. 만약 여자였다 그러면 solo가 왔을 겁니다. solo 나 혼자는 아닐 것입니다. non 사로 non 이게 명사 아니 동사 앞에서 붙었죠. 앞에 왔어요. 그래서 아닐 것입니다. SL의 동사예요, 이거는. 4로는. SL의 영어의 비동사입니다. SL의 동사의 단수, 미래, 1인칭, 단수. 1인칭 단수입니다. 나는 아닐 것입니다. non 4로 나는 아닐 것입니다.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생애에 항상 혼자는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 옆에도 있을 수 있고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잊혀진 사람은 아니다. 혼자 내버려진 사람은 아니다. 뭐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운조르노 어느 날 어느 한날 조르노 날 하나 운하면 일반적으로 하나 그래서 어떤 날이 말이 되겠어요. 어떤 날로 삿포로 그것을 이게 앞에 나왔죠. 로 그것을 삿포로 하면 삿베레 동사에 삿베레 삿베레 알다 앞에 나왔었죠 삿베레 그래서 이거는 단순 미래 1인칭 단수 편의 형태 그래서 나는 알게 될 것입니다 삿베레 디 하면 뭐뭐세 에레 디 무엇에 대해서 알다. 근데 디 에세레 이거는 데세레 이렇게 발음을 되거든. 풀이하면 디 플러스 에세레. 운 피콜로 펜시에로. 운 피콜로 펜시에로. 작은 생각. 어떤 한 작은 생각을. 예. 한 작은 생각에 대해서 나는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거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뭐 항상 혼자는 아닐 것이다. 뭐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넬라 넬라 하면 넬라 판타지야. 그처럼 마찬가지예요. 넬라 하면 인 플러스 라이 말인데 이거는 라 인맨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 하면 어디 안에죠? 앞에 한번 나왔는데 어디 안에 라 뷰 하면 더이 말이고 그란데 위대한 큰이 말인데 위대한 큰더큰 광대함 그 속에서 디 꿰 첼로 이거는 그 광대함은 저기 하늘 첼로 하면 하늘이고 꿰 앞에서 한번 나왔죠? 지시대명사인데 그거 지시대명사 그거 그 하늘의 광대함 속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See
그래요. 열었어. 예, 나는 압니다. 사페레. 사페레 동사에 직설법 현재 1인칭 단수. 나는 압니다. 이 말. 난 그것을 압니다. 투타 라 비타 샘플 솔로 논사로. 내 모든 생애 동안 논사로 솔로 혼자는 아닐 것입니다. 넷 인멘시다. 그 광활함 속에서 인라 인멘시다. 이 형태는 이렇는데, 이게 또 어떻게 바뀌었나 하면, 본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에 모음은 생략해주고 아포스트로프를 붙였습니다. 아포스트로프를 붙여서 인멘시다. 본래는 넬라 인멘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넬라 판타지아처럼 넬라 인멘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 뒤에 모음이 시작되고 모음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앞에 모음을 생략해주고 이거랑 같이 앞에서 아포스트로프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넬 인멘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쓰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외우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C 그래요. 열어서 예, 그것을 합니다. 앞에서 나오죠. 두 달라 비타 샘플 솔로 논사로. 평생 나 혼자는 아닐 것이야. 운저르노. 여기는 이제 새 문장이네요. 운저르노. 어느 날 미래 어느 날입니다. 영어에서 someday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트로베로 하면 발견하다 이 말인데 발견할 것입니다. 내가 발견하게 되신다. 트로바레 무엇을 발견하다. 그래서 나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이거는 단순 미래 1인칭 단수 변환 됐습니다. 움뽀 다모레 움뽀 이기는 앞에서는 움뽀꼬 아메 이렇게 생각했는데 벤사레 움뽀꼬 아메 이런데 여기서는 움뽀하고 말았어요. 이거는 이게 항상 아포스트로피 있는 경우는 그 뒤에 생략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뽀꼬 뽀꼬를 뒤에 이 부분을 뜯어내고 하고 뽀하고는 아포스트로피 붙였습니다. 뽀디 아모레 다모레 이거는 디 플러스 아모레 이 말입니다. 디 플러스 아모레 그 사랑에 대해서 아모레 이게 여기서도 또 아포스트로피 붙였죠. 이것도 디와 아모레 모음으로 끝나고 모음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앞에 모음을 생략해주고 아포스트로피 붙였어요. 그리고 아모레 이렇게 했어요. 안께 하면 역시나 이 말입니다. 역시나 또한 뭐 이런 말인데 빼르면 나에게도 여기서는 for me 뜻이 for me 나에게도 뭐 에게도 그래서 나에게도 역시나 약간의 사랑을 어느 날은 발견할 것입니다. 미래 어느 날 자기도 그 사랑을 발견할 것이다. 지금처럼 혼자는 아닐 것이다. 뭐 자기를 다음 다른 세상에 자기가 갔다 했을 때도 자기를 이 세상에 왔던 자기를 생각해 주는 그 누군가는 있을 것이다. 뭐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 빼르메 나에게는 게 손을 눌리다. 이거는 게는 데드 이하고요. 빼르메 나에게는 포미 영어에 포미가 나를 위해서 이 말도 되지만 뭐 에게 이런 말도 되죠. 그래서 게 이하 선을 눌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넬 인멘시다.
이 광대함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광활한 세계, 지구도 엄청 큰데, 지구가 우리 은하의 한 행성이다. 그랬을 때, 그 우리 은하 갤럭시, 거기에 비해서 자기는 뭐 티끌도 안 된다. 뭐 그런 말도 되겠죠. 눌리다. 이거는 무효. 이러면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 소노. 나는 입니다. 에세레. 에세레. 비동사. 예. 직설법. 직설법. 단수. 1인칭. 현재. 현재 형태. 그래서 소노. 눌리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낼 인멘시다. 예, 이 광활한 속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넬라. 예, 앞에서 나왔죠. 넬라 인멘시다. 넬라 인멘시다가 라. 예, 그래서 이거는 생략해줬어요. 그래서 넬 인멘시다. 인멘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인 플러스 라 인멘시다 예, 이렇게 되는데 예, 여기 있죠. 그래서 이걸 생략했어요. 그리고 인 같은 경우는 전치사, 전치사 플러스 정관사 합해졌을 때 예, 이런 모양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전치사, 전치사고요. 예, 이거는 전치사인이고 라는 인멘시다. 예, 여성 단수 명사입니다. 그래서 라 정관사 라가 써졌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 이렇게 정리하고 올라가면 날 인멘시다 이렇게 써졌다는 거죠. 덕분에 좋은 노래 저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